야동의 흥미를 잃은 지가 핸드폰에 늘 담겨 있어가지고 빈게만 가득했어 지미래. 안녕하세요. 저희는 밴드 소란입니다. 텐아시아 TV 텐. 텐. 마샤샤샤샤. 텐아시아 TV 텐이라는 게 생기고 발칙한 습격이라는 코너가 생겼는데 네. 저희가 그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. 왜? 모르겠어. 왜 우리가 처음이지 근데? 몰라. 이따 만나봐. 저는 되게 자연스럽다고 느껴가지고 후회한 적은 없어요. 저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만족하고. 근데 검색이 좀 잘 안 되지. 저는 전혀 좋았어요 되게. 왜냐면은 소란이 처음에 저는 소란 들었을 때 소란스럽다라는 느낌도 안 들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. 이게 과연 괜찮은 이름인가. 여자 이름 같기도 하고 소란 뭐 소를 지칭하는 단어인가. 뭐 그래서 처음엔 좀 긴가민가 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. 좋아요 소란. 안 발칙한데? 이거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? 네, 감정을 담아서. 질량의 크기는 부피와 비례하지 않는다. 제비꽃과 같이 조그만 그 계집애가, 꽃잎같이 하늘거리는 그 계집애가, 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긴다. 순간 나는 뉴턴의 사과처럼 사정없이 그녀에게로 굴러떨어졌다. 쿵 소리를 내며, 쿵쿵 소리를 내며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 운동을 계속하였다. 첫사랑이었다. 난 사실 약간 이동욱과거든. 잘 안 된다. 공유과가 아니라. 나만 알고 싶다. 나만 보고 싶다. 아무도 못 보게 널 감추고 싶다. 자꾸 보고 싶다. 안아보고 싶다. 이 모든 감정 느끼고 싶다. 1위는 이제 아무래도 저는 면우 형인 것 같고요. 오, 네.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? 2위는 2위는 저로 할게요 그냥. 3위를 유일이 형으로 할게요. 야 뭐야? 근데 3위 유일이 형인데 유일이 형이 다이어트를 좀 하시면 2위를 끝하실 수 있지 않을까. 4위가 안 변하고 저는 1위는 저고 나머지 다 공동이. 당연히 1위가 나고 이건 뭐 얘기할 필요도 사실 없는 거. 외모 순이고 다 알고 있어 질문하는 사람들도. 그리고 2위 이태호. 놀고 들인데 아주. 3위 우리 유일이. 여기 이 친구는 유부남이니까 4위.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바로 1.5위 정도 탈환할 것 같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네. 저는 1, 2, 3위는 동으로 서면호 이태욱 편율이다.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등이 2, 3등이 없고요. 4등이 이제 고영배 씨. 와 발칙한 질문이다. 그 진짜 발칙하다. 나 순간적으로 저 꽤 됐어요. 근데 저는 한 어때? 아 저 한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? 진지하게. 한 7개월 전? 사람 맞아? 저는 조금 전에도 보고 왔어요. 핸드폰에 늘 담겨 있어가지고 쉴 때마다 왜냐면 한 번씩 봐야지 이게 공연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.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 야동이 흥미를 잃은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. 몇 년 돼서 진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야동 기억이 안 나요. 아예 안 봐요 요즘에. 진짜입니다. 누가 뭐래요? 네, 저도 저는 결혼 후에 야동을 끊었습니다. 결혼 전에 많이 봤고요. 여기까지입니다. 혹시 자리 비었나요?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. 눈이 마주치는 순간 없던 용기를 내. 나는 이러지도 못해. 절대 이런 말을 못해. 난 자신 있게 멋진 얘기를 해.
넘어진 것도 있고 뭐 몸이탈이야 뭐 간간이 생기는 일이 되고 멤버들 뭐 악기 뭐 고장 나거나 줄 끊어져 이런 일이 흔한 일인데 작년에 할 때 그때는 올해보다 더 많았어요. 회차가 올해는 9번 공연인데 그때 15번 공연했었거든요. 근데 14번째 공연 때 목이 쉰 거예요. 완전히 펑펑 울었어요. 펑펑. 너무 당황하고 어쩔 줄을 모르겠는 마음에 너무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. 그렇습니다. 공연 중에 펑펑 울었어요. 아 북녀댄스 이건 뭐 미션도 아니죠 뭐. 아 예. 고마워 예쁘게 스며 얘기해줘서 내 고백을 받아줘서 어 그대도 사실은 나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믿어지지 않는 얘기. 와 이건 안 한다 하기 없기. 프리스타일은 진짜 래퍼분들 중에서도 수준이 있는 분들만 되는 거잖아. 수준이 있잖아 우리 또. 난 래퍼가 아닌데 무슨. 아이 그래도 한번 돌아가 보자. Yesterday day 내가 바로 소녀였을 때에 빈게만 가득했었지 미래에. 나 오랜만에 또 빨개져. 예. BY였습니다. BY 미안합니다. BY. 내가 왜 사딩이라는 거지? 아, 이런 게 프리스타일 맞아 맞아. 진짜 편집해 주세요. 그럼 편집해요. 괜찮아 지금 대답하지 마요. 어쩌면 너도 나처럼 떨리고 놀라도 그럴 텐데. 할 때마다 새롭고 너무 즐겁고. 네. 시청하시는 관객분들 덕분에 아니면 생각하는데 엄청 뜨거웠어요. 너무 즐거웠죠? 혹시? 네.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 공연에 와주셔서 크게 환호를 해주시는 게 저희가 음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. 와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네. 한번 와서 공연 한번 봐주세요. 네. 야, 거의 이건 서면 인터뷰를 미리 해석을 읽는 완벽한 지금 아주 즐거웠습니다. 네. 최고였습니다. 오늘. 고맙습니다. 다음에 또 찾아와 주세요. 응. TV10. 예. 또 찾아와 주세요.